그래서 기획된 과제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절감형 난방 및 축분 건조형 축분 분말 고체열 혼소 보일러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. 이 과제는 앞에 설명드렸던 내역 사업 중에 지역 에너지 혁신 내역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특이사항으로는 지자체가 꼭 참여 포함이 돼야 되고, 그다음에 에너지 공기업이 주관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특이사항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연구개발 유형은 혁신제품형이고, 그 다음에 안전 관련 과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과제는 기획 당시에 가축 분뇨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친환경적 합리적 처리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기획을 했고요.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가 기획을 진행했습니다. 최종 목표는 축분 건조 및 난방형을 동시 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축분 보일러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건조와 난방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일러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구 내용은 다목적 축분 보일러 설계 및 제작, 실증론가 선정 및 보호 확대는 제도 개선 등을 저희가 도출해야 되고요. 난방 무함 및 축분 연료 수요에 따른 운영제 알고리즘 최적화, 원격 감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이 과제의 주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특이사항으로 개발형 목방으로는 지자체 공동으로 어떤 축분 연료 분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요. 특히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안전사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비책도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. 이 과제는 지금 기간은 35개월 이내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. 1차 사업은 그 다음에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은 15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정부 출연금 15억을 지원해드리려고 하면 공기업도 똑같이 15억을 지원해야 돼서 실제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의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연구개발기관은 에너지 공기업, 중소중견기업은 참여가 꼭 필요하고요. 그냥 지자체 참 필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제도 앞서와 똑같이 그 지역에는 혁신 과제여서 지자체 참여가 꼭 필수인 과제고요. 유형 중에 혁신제품형은 실증형이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제는 또 안전 관련 과제이기도 해서 관련 내용을 꼭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과제 품목은 대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소총정용 이동형 정량검사 시스템 구축 및 실증 과제이고요. 해당 과제는 수소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유통지수 확립, 수소정량 분야의 품질 구축 및 국산화 관련돼서 저희가 기획을 진행했습니다. 최종 목표는 정량검사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측정 표준 및 또는 수소충전 현대 실증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. 그 다음으로 정량 시스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정설비 구축 및 운영이 과제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수소충전용 이동형 정량검사 시스템 개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선설비 구축, 그 다음에 수소충전구에 대한 정량검사 시스템 현장 실증, 정량검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검사 절차서 개발, 그 다음에 수소충전소 확보를 위한 협력, 그 다음에 정량검사 시스템 운영 실증 관련 인허가 협력을 위한 지자체 참여 등을 사업 내용에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개발용 목방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 어떤 교정설비를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국가별 수준형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법률 기술 이런 개정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과제를 진행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. 이번은 이 과제는 또 수소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과제로 제한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기간은 저희가 지금 35개월 이내이고요. 1차 연구는 7억 원 내외,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25억 내외이고, 그 다음에 중앙연구개발기관은 에너지 공기업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는 혁신 과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참여가 필수인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마지막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과제는 P2G 수조의 설비와 재생형 배터리가 혼합된 하이브리디엄 메가톤 에너지 스토리지 믹스 기술 개발의 실증 과제이고요. 이 과제는 내역 사업 중에 융합 플래그십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융합 플래그십은 이제 에너지 공격이 두 개 이상이 꼭 포함이 돼야지만 저희 과제에 제한할 수 있는 과제이고요. 연구개발 유형으로는 혁신제품 중에 실증형이고 이 과제도 수소를
포함하기 때문에 안전관련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원 필요성으로는 탄소 중립으로 인한 변동성 재생에 대한 어떤 전력교통의 안정화라든지 이런 걸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을 진행했고요.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경제성이 향상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 스토리지 기술을 개발 확보하는 게 이 과제의 기획 방향이었습니다. 그리고 ESS 관련돼서는 어떤 그 재사용 배터리 활용이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둬서 과제를 기획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제의 최종 목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신속히 융동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의 P2G 수면 설비와 재생 배터리가 혼합된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스토리 믹스 기술 개발 및 실증이 이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. 연구 내용으로는 재생과 신규 배터리가 혼합된 메가와트급 하이브리드형 ESS 설비와 구축, 스토리 믹스 밸런싱 알고리즘 기술 개발과 운영 시스템 구축, 그 다음에 ESS용 화재 예방 통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,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형 ESS 운영 실증 등이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.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개발이나 공급과정 중에 어떤 수소에 대한 안전관련 법정 요건과 그 다음에 ESS 관련된 어떤 그 안전 요건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개발형 공급과정의 중요한 내용이라서요. 이런 부분들을 꼭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안전관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된 안전관련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저희가 26개월 이내, 그 다음에 1,000만원은 6억원 내외, 그다음에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0억원 내외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. 요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은 에너지 공기업이 하되 기타 사항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2개 이상 공동참여 필수, 그리고 주간 내에 참여기간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꼭 포함시켜서 과제 제안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과제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 저희 과제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